32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예, 저는 하시코프 코리아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준 상무입니다. 오늘 저희 세 번째 하시코프 스냅샷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션도 역시 저희 시니어 솔루션 엔지니어이신 박준상 상무가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박준상 상무는 이제 네트워크 미들웨어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특히 보건력이라든가 보안 및 운영의 단순성을 유지하면서 기존 네트워크가 빠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습니다. 매번 같은 방식이지만 오늘 세션 또한 지금 녹화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세션이 끝난 후에는 정리하는 기간을 거쳐서 하루 이틀 후에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녹화본에 공지를 드릴 거고요. 참석해 주시거나 등록해 주신 모든 분들께는 이메일을 통해서 링크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른 세션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세션은 15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15분 동안 짧은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질문에 답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서 세션 중에 줌 Q&A 탭을 통해서 질문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면서 혹은 세션 이후에 모두 모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점심시간 이전이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시코프 스냅샷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상무님께로 마이크를 넘깁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시코프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박준상입니다. 오늘은 콘솔이 제공하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네트워크 미드웨어 오토메이션, 그리고 서비스 메시지 중에서 네트워크 미드웨어 오토메이션을 적용해서 현재 사용 중인 네트워크 환경의 구성 변경 자동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용 장비, 전용 인프라를 사용하면서 직접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 내에서 방화벽으로 보호되는 환경에서 고정 IP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는 다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주로 고정 IP 기반으로 모노리스 어플리케이션들이 전통적인 3티어 네트워크 환경을 사용하면서 대부분의 트래픽은 데이터 센터와 클라이언트, 네트워크상의 데이터 센터 외부와 통신하는 트래픽이 주를 이루는 노스사우스 종단 간의 트래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고 관리하는 네트워크상의 방화벽이나 DMZ, 네트워크 장비가 명확하게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 중인 텔레콤 통신 고객사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인프라를 구성하고 보안을 적용하고 네트워크 구성해서 실제 배포해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게 되기까지 거의 70단계 이상이 필요하고 22주 이상이 필요했던 상황인 거죠. 이런 현상은 우리가 DevOps라든지 디지털 전환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과 정반대 상황인 거죠.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싶지만 현재의 인프라와 운영 프로세스 때문에 빠른 어플리케이션 배포가 힘든 거죠. 하지만 이제 직접 구축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핵심 업무와 내부 어플리케이션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그리고 새로운 신규 서비스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배포하는 형태로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혼합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다양한 인프라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기존의 3티어 네트워크보다 스케일아웃에 유연하고 증가되는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적합한 플랫 네트워크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존재하지도 않고 다수의 테넌트가 네트워크를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거죠. 이렇듯 기존의 정적이고 고정된 인프라 환경에서 동적이고 명확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인프라 운영, 보안, 네트워크 그리고 운영 관점에서 변화를 의미하고 새로운 운영 모델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런 동적인 환경에서 보다 쉽고 안전하게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이 저희 하시코프사의 콘솔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혼수를 적용하게 되면 운영하시는 인프라의 종류나 형태와 무관하게 서비스 네트워크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각광받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환경과 기존의 업무 시스템 간의 네트워크 연결과 같이 이기종 환경 간의 네트워크 연결도 지원되고 멀티 데이터 센터, 멀티 리전 간의 페더레이션도 이미 지원하고 있고요. 실제 많은 고객사에서 운영 환경에 적용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저희 콘수지라고 하는 제품은 공유 레지스트리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설계가 되었고요. 기존 방식과 다르게 네트워크 작업을 할때 IP 주소와의 밀결합을 분리시켰습니다. 디커플링된 거죠. 그래서 IP 네트워크 작업이 항상 IP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명 기반으로 논리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서비스를 검색하고 서비스를 연결한다든지 보안을 적용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공유 레지스트리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등록하고 헬스 체크를 제공하면서 이 서비스 등록과 헬스 체크를 기반으로 서비스 검색 및 서비스 메시지까지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네트워크 미드웨어에 대한 구성 자동화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자의 수작업에 기반한 구성 변경이 아니라 관리자 개입 없이 자동화된 서비스 변경을 현재 우리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요? 오늘 네트워크 미드웨어 자동화 부분은 F5의 BIG-IP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현재 F5의 BIG-IP 솔루션을 사용 중이신 경우라고 하면 테라폼으로 인프라를 배포하고 F5사가 제공해주는 자동화 솔루션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3, 줄여서 AS3라고 하는 솔루션과 콘솔로 서비스를 구성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될 때 관리자 개입 없이 자동화된 서비스 구성 변경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이제 F5사의 자동화 솔루션인 AS3가 적용되면 BIG-IP와 같은 네트워크 장비를 구성 변경할 때 기존처럼 CLI로 로그인하는 것이 아니라 API 호출로 F5의 용어로는 제로터치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API 호출로 구성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이 AS3에 변경된 서비스 정보를 업데이트해주는 역할을 콘솔이 담당하게 되고요. 콘솔이 발견한 서비스가 자동으로 AS3에 업데이트되면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BIG-IP 풀 정보를 변경하고 서비스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뒷단에 있는 BIG-IP 뒷단에 있는 서비스들이 추가됐을 때 관리자 개입 없이 자동으로 서비스가 추가되고 헬스 체크를 통해서 서비스가 가능한 노드들로 서비스를 트래픽을 보내는 형태의 관리가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뭐 이건 추가뿐만 아니라 삭제 제거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데모는 F5와 콘솔을 연동해서 NGINX 노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BIG-IP 쪽 구성이 자동으로 변경돼서 들어오는 트래픽 이 동적으로 분산되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미 F5 인스턴스와 콘솔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는 이미 설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들어가서 UI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콘솔이라고 하는 솔루션이고, 콘솔상에 이렇게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고, 현재 하나의 엔진엑스 인스턴스가 떠 있습니다. 보시면, 노드 체크와 서비스 체크가 있는데요. 노드 체크는, 이제 엔진엑스가 돌아가고 있는 인스턴스가 해지한 건지고, 서비스 체크는 저희가 서비스를 등록하면서 80포트를 체크하는 형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테라폼을 통해서 배포를 하면서 하나의 엔진엑스 인스턴스만 띄웠고요. 현재 이 엔진엑스 인스턴스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데모를 할때 하나 더 추가하는 형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5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 인증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인증서에 대한 확인 과정이 있었고요. 현재 F5는 인스턴스만 설치가 되어 있고 데모를 위한 파티션이 구성된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위한 풀이 구성되고 풀 멤버가 등록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주는 작업이 AS3를 통해서 풀 멤버를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작업 또한 저희가 테라폼 코드를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변경을 위한 모든 것들이 현재 디렉토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라폼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바이너리 파일 AS3를 위한 패키지 파일도 받아서 설치를 하고요. 환경 구성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F5의 앱 서비스 패키지 파일을 설치하고 있고요. 여기에 시간이 한 1분 2, 30초 정도 걸릴 테고 엔진엑스가 이제 실제로 설치되는 단계가 지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전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들은 그냥 콘솔을 위한 VM 인스턴스 그리고 F5에 BIG-IP가 설치되고 엔진엑스를 위한 그 인스턴스만 구성이 된 거고요. 실제 지금 과정에서 AS3를 구성하고 엔진엑스가 설치되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지금 보시면 BIG-IP의 AS3 쪽에 엔진엑스를 등록하는 과정이 되고요.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봤던 이 화면에 서비스 풀이 추가되고 트래픽을 연결해 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URL 자체는 Nginx URL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인터널 IP는 10.0.57 지금 보시면 BIG-IP가 로드 밸런싱을 해주는 거죠. BIG-IP의 버추얼 IP를 통해서 서비스를 보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는 인스턴스가 하나만 더 있기 때문에 리프레시를 해도 항상 같은 IP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BIG-IP 쪽으로 가서 보시면 저희가 작업을 하지 않았지만 AS3를 통해서 이렇게 구성이 추가가 됐습니다. 풀이 추가가 되고 멤버가 추가되신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풀에는 멤버가 하나만 있죠.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인스턴스를 하나 추가했을 때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 서비스 트래픽을 처리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테라폼 코드를 바꿔서 배포를 할 거고요. 현재 엔진엑스 같은 경우도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있는데 디자이드 커패시티를 하나로 되는데 이거를 두 개로 수정을 하고 변경을 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다른 게 변경되는 게 아니라 오토스케일링 그룹에서 디자이어드 커패시티가 변경이 될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엔진엑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수정하고 있고 수정이 되게 되면 수정이 되게 되면 인스턴스가 추가가 되겠죠. 추가가 되고 그 추가된 것을 콘솔이 인지하게 되면 그 정보를 AS3를 통해서 BIG-IP 쪽에 추가해줘서 BIG-IP 쪽에서
풀에 있는 멤버가 추가되면 저희가 리프레시를 했을 때 현재는 라운드 로빈으로 가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3번은 지금 보이시는 57번 서버가 서빙을 할 거고 다른 인스턴스가 뜨게 되면 그 인스턴스가 또 받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배포가 됐나요? 네, 일단 구성이 변경이 됐고요. 그러면 일단 콘솔 쪽에 먼저 가야 될 텐데 EC2를 가서 잠시 네, 20으로 로그인을 하고요. AWS 콘솔로 들어가서 보시면 인스턴스가 하나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NGINX가 기존에 하나 있었고 네, 하나가 지금 설치가 되고 이니셜라이징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아까 저희가 마지막에 했던 작업은 오토 스케일링 그룹의 디자이어드 커패시티를 바꾼 거였죠. 디자이어드 커패시티가 좀 바뀌었고 보시면 콘솔 쪽에서 네, 추가된 네, 모드를 감지를 했네요. IP는 150번으로 됐고 서비스가 NGINX까지 기동이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BIG-IP로 갔을 때 BIG-IP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BIG-IP에도 네, 노드가 하나가 추가됐네요. 150번이. 그러면 오토프레쉬를 했을 때 서비스가 네, 150번, 57번 이렇게 그대로 자동으로 트랩 대기 처리되는 걸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콘솔과 F5 BIG-IP를 이용하셔서 네트워크 미들웨어 오토메이션을 구성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관리자 개입 없이 자동화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면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관련 업무 생산성은 당연히 올라갈 거고 서비스를 출시하는 타임 투 마켓이 줄어들 거고 무엇보다도 자동화를 적용했기 때문에 휴먼 에러로 인한 장애 발생 이런 것들이 크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저희 다양한 클라우드를 도입했을 때 클라우드 상에서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크 구성을 보다 손쉽게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콘솔 1.8 베타버전이 출시됐습니다. 뭐 이런 베타버전 기능뿐만 아니라 오늘 보여드렸던 네트워크 미드웨어 자동화 기능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네, 연락을 주시면 방문해서 설명드리거나 줌 미팅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준현 상무님 또 오늘도 또 좋은 발표하고 데모 감사드립니다. 점심시간에 늦지 않게 아주 정확히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로 또 오늘 우리 세션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세션도 여러분한테 유용한 내용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션은 이미 녹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웹사이트에 좀 있으면 공개하도록 할 거고요. 또 녹화본을 링크도 모든 분들에게 이메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셔서 같이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들으셨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네트워크 미드웨어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위해서 저희 매번 말씀드리는 run.hashicorp.com에 가서 실습도 하시고 조금 더 학습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박 사모님도 발표하신 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내용 중에 시즌 1이 6월 18일에 진행할 예정인 하시코프 스냅샷 노매드 스케줄링 101에서 이제 또 마지막 세션을 하는데요. 저희는 시즌 2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더 뎁스 있는 내용들 가지고 찾아뵐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석 등록해 주신 거는 뭐 아시겠지만 하시코프.com에서 /이벤트 스냅샷으로 들어가시면 등록하실 수 있으니까 또 다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세 번째 하시코프 스냅샷을 마치고요. 이제 맛있는 점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